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손을 넘다 오늘 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종전선언 문제를 한번 다뤘어요. 그래서 국제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선언이긴 한데 원래 목적대로 뭐 선언이 되면 좋지만 현재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추가로 또 분석할 상황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저희도 오늘 종전선언과 교황방북이라는 주제로 한번 더 종전선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28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가지고요. 북한 방문을 제안했고 교황은 초청장이 오면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왜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종전선언의 배경과 목적을 한번 다시 한번 논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요. 교황이 방북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냐,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남북관계에는 별 도움이 되든가 영향력이 없겠지만은 북한의 외교정책이나 북한이 국제적인 행동을 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 너무 있는 대로 모르고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 믿지 않는데, 교황청에서 혹은 교황께서 북은 내가 가보니까 또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내가 판단은 이렇다 이렇다 그러면은 그 무게가 상당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자주 다닐 때 종교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학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어떤 연구를 하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특히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종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요인이 문화가 김일성 사상인데 그과는 어떤 연관을 가지느냐, 이런 학자적으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들여다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톨릭에 대해서 북한은 오래전부터 80년대 중반부터 호전적인 그런 좋은 생각을 발전시키게 되었는 걸 알았습니다. 그 중요한 요소가 이제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인데, 그 김추기경님을 북한에서는 연구도 하고 존경도 하고 그분의 인권 사상이나 민주주의나 또 진보적인 통일 생각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북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하는 것은 북한에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의 체제처럼 가톨릭이라는 것이 규모는 훨씬 더 크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면은 일사불란한 체계가 서가 있다는 사실을 북에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께서 가시겠다 의사를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 가서 제안해서 받아들였다 이런 인상은 가지면은 북에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태리에 북한 대사관이 엄연하게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로마에 있는 대사관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교황청과도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교황께 무슨 의논할 게 있든가 초청을 한다든가 이러면 자기들이 길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직접 길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그 중간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저는 난다고 생각합니다. 남쪽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건 우리가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북한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이제 본론 들어가서요. 종전선언을 이제 유엔에서 공개 제안하고 나서 북측에서 이제 원칙적인 입장이 나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 대규모 한미 공군 연합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5일까지 한미 양측이 200대,
합해서 200대가 동원되는 그런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여론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목적과 본질이 혹시 이런 그 한미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북에서 입장에서 보면 도발을 또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율배반적인 그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종전선언 제안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자기들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 대통령이나 그것을 고려하는 미국 정부나 두 편이 다 진정코 종전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미국은 종전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종전선언 제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맹훈련을 한다는 것은 종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북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종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전해놓고 나면은 북한의 이용가치가 떨어집니다. 이용가치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용, 전략적인 이용, 군사적인 이용가치, 더구나 중국을 겨냥해서 군사적인 이용 가치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북과 종전 협정을 맺을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의 종전선언 문구 작성 보도까지 나왔는데 최근 보도를 보니까 이수혁 주미대사가 그 한미 간의 그 문구를 협의하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혹시 있습니까? 미국 쪽에는 없습니다. 북한과 종전을 하고 더구나 평화협정으로 나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미군을 철수해야 되는 거고, 또 공산주의인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미국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불러서 끝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면은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남과 북또 미국까지 합해서 정상들이 회담해서 합의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걸 그대로 다 두고 또 종전선언을 갖다 그 위에 덮으면은 지금까지 합의한 거는 무용이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들이 만나가 몇 번이나 한걸 그걸 무용지물로 새로 종전이라는 거 와가지고 과거 행건 전부 다 엎어두고 덮어두고 새로 종전 선언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 착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전 선언은 종전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모양은 보기 좋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내용이 없는 그런 문안을 작성하려고 하니까 골치가 아픈 겁니다. 문안 작성이 종전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종전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걸 군사적인 걸좀 불가침적이다 하고 군비 확장을 제지하고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등등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이걸 어렵게 만들므로써 보기는 좋게 하면서 내용은 없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저렇게 골치 아프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워킹 그룹이라는 것도 지금 발동되면 그런 걸할 거고, 그래서 종전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이수혁 주미대사까지 나서서 구체적으로 문안 작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보면 실제 이제 작성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 자체가 실제 종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어떤 자체 또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목적은 보기 좋게 만드는 거지요. 지금 70여 년대 가는 지금 한반도 전쟁을 종전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종전 좋은 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종전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거는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렇게 무난 작성에 골머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그 미국 그 바이든 정부 측뭐 인사들도 아시겠지만 그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걸로 이제 저희는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현 정부의 종전선언 주장 또 한미 당국의 그 종전선언 관련한 행보 등등에 대해서 우리 평화통일 진영, 평화통일 진영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교수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평화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그 우회가 갈것 없어요.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면은 그 평화 조약이 휴전 협정을 대신해야 되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휴전 협정 당사자들 중에는 대한민국이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쪽과 미국이 이 3자가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그 중간에 종전 협정이라는 이론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협정으로 나가야 된다. 평화 운동가들은 그렇게 나가고 종전 협정하는데 그게 몬산 살피다가 시간 다 버리고 정력 다 버리게 됩니다. 평화 협정, 전쟁 아니면 평화지 또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 협정을 이제 맺어야 됩니다. 평화협정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전쟁 마치고 나서 금방 맺어야 되는 게 평화협정 아닙니까? 그 이래까지는 안 됐으니까 다른 협정이나 다른 조약 같은 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로비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원에서 평화협정을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또 그거는 평화협정 불가침 조약은 오케이 그러고 평화협정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같은 정신이고 같은 맥락이고 다 같은 대상이니까 평화협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종전선언 체결운동, 종전선언 촉구운동이라는 것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힘을 집중시켜 나가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협정은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이라야 됩니다. 안보를 위한 평화협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거라는 것은 쌍방끼리 통신도 하고 또 협조도 하고 거래도 하고 이런 게 원활하게 또 왕성하게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하면은 실질적으로 할 일이 많아집니다. 종전협정 하면은 미군 철수 정도로 군사적인 것만 하지, 그 외에 사회, 문화, 정치, 교육, 이런 데는 그냥 폐쇄해 둔 상태에서 그냥 둬야 됩니다.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제약, 생순이 풀어져야 돼요. 그걸 풀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문화, 교육, 정치, 군사, 언론, 이런 데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운동하는 사람은 평화협정을 추구를 하면 할 일이 얼마든지 당장 생기지요. 정전을 하면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종전선언과 교황방북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종전선언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걸로 우회 회피하지 말고 남북선언 실천으로 그냥 가면 된다. 정부가 다른 갈게 없다. 평화통일 진영이 남북선언 이행에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 다 들어가 있다. 거기에 집중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걸 하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 그 내용이 종전협정의 내용입니다. 평화조약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종전협정, 평화조약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서울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약속한 거를 실행하지 않는 장본인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비판적인 평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전선언 문제를 다시 한번 다뤘습니다. 종전선언 아마 또 새로운 문구가 나오긴 할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흐름을 보면 어떻게든 뭐 문구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요거는 그 이후에 한번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요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